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별 성경 연구를 하면서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계속 다른 주제에 관한 말씀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이 이제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항상 그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특별히 보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또 28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죠? 보물 창고입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화면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면서 머리에 들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우리 온몸으로 이 말씀을 새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섯 번째 목차에서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5번의 절대적인 속성과 다음에 여섯 번째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즉 절대적인 속성이죠. 절대적인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다는 것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릴 때 무슨 비유를 들었죠? 백지수표를 말씀드렸어요. 백지수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지수표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적어서 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무소부재, 즉 어디에나 모든 곳에 계시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셔요.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경륜의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셨어요. 이 한 장의 그림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담겨져 있다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힐 수 있어요. 시야를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이 짧은 인생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신 건 얼마 전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하신 것은 언제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 후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들이에요.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넓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그 넓게 열는 입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라,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라고 욥기 35장 5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를 우러러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는 이제 영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국한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라고 표시된 그 위치에 여러분이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짧은 한 점도 안 되는 이 전체적인 영혼의 세계에서 한 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비록 짧은 순간적인 같은 세상에 살다가 가지만 우리의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살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 분들입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성령님이 성도들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 밑에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분들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도 없어질 것이고 이 모든 지구가 없어질 것.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 불못에서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 이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속성은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가장 분명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다 말씀드리려면 수십 시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못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려드릴 수 있는가? 아홉 가지 속성을 정했어요. 절대적인 속성도 아홉 가지를 말씀드렸듯이 이 상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도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아홉 가지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왜 그 말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아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하셨을까? 조금만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속성입니다. 첫 번째 속성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그 계시록 4장 8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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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바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변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참으로 자신이 부정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그가 부정한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동기와 그 밖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고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거룩함은 죄와 구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우리 인간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천국에 계십니다. 거룩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죄인인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담을 쳐놓으셨어요. 뭐라고 써졌죠? 죄인 출입 금지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은 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시가 딱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 공의, 의의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성이나 비편파성, 편파되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시편 147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서 의로우십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또 편파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은 구별하시고 죄인은 죄인에 합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죄인에 합당한 대우를 하십니다. 의인은 의인에 합당한 대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자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경륜에 따라서 또 우리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을 봅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왜? 선악관을 따먹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게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노아의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죄함. 그리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교만해져서 그들이 단결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자 했을 때 그들은 바벨탑, 그들에게 바벨탑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노려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또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관영했을 때 그때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을 외적에 침입을 받게 하든가 또 포로로 잡혀가서 또 이스라엘 국가를 멸망시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심판해서 세계에 다 흩으셨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는 모습, 또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좌의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지옥을 명하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출입금지령이 내렸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나가야 할 출구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떠날 때 여러분들이 출구가 한 곳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에 영원토록 살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누구나 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이 지구를 떠나는 길은 다 한 곳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 죄인들의 출구는 지옥으로 향하는 그 출구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무슨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지구를 떠날 때 또 다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한계가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순수하고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랑입니다. 희생적이고 결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이 순수한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새로운 길이 여기에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구를 떠날 때 여러분들이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나가야 할 출구는 지옥 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출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출구는 바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문이 되셨습니다. 시편 4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왜 불안해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 아직 이 출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데 왜 불평, 불만과 시류에 빠져 있습니까? 왜 염려하시고 근심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염려하시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짜증 부리고 왜 이 세상은 살만 나지 않, 응?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영원한 길이 열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길을 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실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경고를, 이러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엄청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는 말이 가장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누구를, 무엇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어제 나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바로 천국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에 나타나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속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라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삭스를 받는 것이 은혜로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행위와는 반대로 죄인들의 죄과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값없이 보이시는 사랑이다. 즉 죄인들의 행위 때문에 그 죄과를 받아야 되는데 죄과를 받지 않고 값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은 원인과 결과가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은혜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죄인을.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많은 말씀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된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호흡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랑과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자비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비는 대적자들이나 궁핍한 자들에게 동정이나 연민으로 인하여 베푸시는 것이 자비다라고 자비를 정의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심을 주세요. 선의 반대는 뭐죠? 선의 반대는 악이죠.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요. 시편 119편 68절에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핍박과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베푸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로 이 고난을 베푸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참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리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이 진리의 하나님께서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바로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외이죠? 인내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내는 바로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만약에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인내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 그때그때 다 심판을 받아서 이미 다 지옥에 빠져버렸을지도 몰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거의 4천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지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똑똑하고 영리하고 하면은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영리함과 교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속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혜는 지성과 영리함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도덕적인 선한 목적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영리한 것만이 지혜가 아니라 도덕적인 것,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혜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최선이며 최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이 바로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홉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세요.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의의를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될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화평을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안식을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소망을 위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원래 어떤 속성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죄악과 불의와 미움과 탐욕과 무정과 악독과 거짓과 분냄과 미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수많은 이러한 속성 중에 아홉 가지를 골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막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이런 더러운 옛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죽은 자이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인간의 모든 속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옛 속성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속성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성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속성입니다. 거룩한 속성을 우리 받았습니다. 공의로운 속성을 받았어요. 사랑의 속성을 받았어요. 은혜의 속성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비의 속성을 받은 것이고 선한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내를,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아버지는 누구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은 거예요. 이거 유전인자가 속성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그러한 자들이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신분상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지음을 받은 자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의 속성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참 놀라운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스스로 계시고 영원 무궁하시며 또한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또 자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선을 행하시며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섬기게 하시고 또한 이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